여기 2011년도에 그 쓰나미 이후에 만들어진 저기 쓰나미 대피소 쓰나미 대피소가 있습니다. 모처럼 왔으니까 저기 쓰나미 대피소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하나 있고 저쪽에도 하나 있습니다. 여기 쓰나미 대피소에 와서 보니까 이게 굉장히 엄청나게 튼튼하게 지어진 것 같아요. 이게 아마 지진이 나고 나서 쓰나미가 나니까 지진 때이 대피소가 무너지면은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이렇게 아주 튼튼하게 지어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경치가 아주 끝내주네요. 경치가 아주 좋고, 여기가 16.8m라고 여기 쓰여있는데, 저번에 거기 2011년도에 왔던 쓰나미가 대체로 한 11m 정도니까 여기 정도는 살아남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여기 뭐 과학자들은 만약에 이 근처에 큰 지진이 난다면은 이곳으로 한 30m급의 쓰나미가 올수 있다고 하네요. 만약 그러면은 여기 있는다고 해서 크게 안전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굉장한 투자를 해가지고 이런 시설을 거기 오직 그 쓰나미가 오기 전에는 아무 쓸모도 없는 이런 건물이지만 이렇게 대피소를 만들어 놓는다는 게참 이게 지진이 많은 나는 많이 나는 그런 나라답네요. 저기 제가 묵고 있는 제 친구네 집이 저기 보입니다. 저기 제 친구 집은 여기 여기 사각형 바로 앞에 있는 하얀색 건물입니다. 하얀색 건물. 이게 그 기둥이나 뭐 이런 뭐 시설 같은 게이 건물의 크기라든지 뭐 어떤 그런 것에 비해 가지고 과도하게 튼튼하게 만들어진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튼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재난을 대비해 가지고 위에는 이렇게 태양열 전지판으로 여기 어떤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운용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강풍이나 뭐 이런 바람이 크게 불지 않도록 이런 바람막이 천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미 이렇게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어진 지꽤 오래됐는지 이게 많이 날까 보이는데 뭐 아무튼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으면은 훨씬 더 편리하게 그렇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이제 매구미네 집에서 나와가지고 여기서 약한 시내 그리고 가장 큰 도시인 여기 시만토시 요 앞에 있는 슈퍼마켓에 와서 몇 가지 사탕을 좀 사가지고 다시 마츠야마로 출발하려고 합니다. 마츠야마까지는 여기 보면은 여기 152km 여기 152km인데 2시간 48분이 찍혀있죠. 근데 실제로 달려보면은 아마 한 3시간 반에서 4시간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저번에 왔던 길이 그게 최악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그 길이 여기까지 오는 가장 좋은 길이라고 하고, 지금 우리가 가려고 하는 거는 441번 국도인데, 441번 국도가 정말 끔찍하게 좁고, 굴곡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치가 좋다고 하니까,
여기 시만토 강을 따라서 올라가는 441번 국도를 따라서 한번 운전해 가지고 마츠야마까지 가보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이제 시만토 시내에서 조금 이제 외곽, 그리고 처음 이 도로를 달려봅니다. 여기 시만토 강이랑 여기 그 따라가는 이 441번 도로에 오니까 정말로 일본 옛날 시골다운 그런 경치가 정말 멋지네요. 이게 자연을 우리보다 훨씬 더 잘 보존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강을 보면은 강도 마치 이게 자연 옛날 그대로의 모습이 남아 있는 것 같고요. 여기 여기서 저 밑에 보니까 카약하는 사람들이 카야킹도 즐기는 것 같고, 여기 갈대밭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멋집니다. 여기서 사진을 몇 장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거래 멋진 풍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초점이 안 맞았으니까 다시 한번. 여기를 파노라마로 찍어볼까요? 네, 파노라마가 완성되었습니다. 이쪽에 바람이 불어가지고 지금 노이즈가 좀 생길 것 같은데 옆에 짚고 이쪽으로 돌아와서 굉장히 멋진 이런 자연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441번 국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게 그기 지도에 나와 있는 441번 국도의 상태입니다. 보시면은 지금 경자동차가 겨우 한 대 빠져나갈 수 있을 정도의 이게 폭이고, 이런 도로가 지도에서 메인 국도로 나와 있다는 게 참 놀랄 못하네요. 보시면은 엄청난 이런 도로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도로를 몇 킬로 까지 가야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한 20, 30km는 이런 도로를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41번 도로에 중간중간 이렇게 조금 큰 데가 있는데 그때 이런 데서 이제 마주오는 차를 비켜 이렇게 지나가야 됩니다. 지금 저기 앞에 있는 저기 토요타 저 차를 따라가는 게 가장 안전한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네, 길이 정말로 좁습니다. 저기 앞에 있는 차가 그 경차 다음으로 큰 차, 경차 바로 다음으로 큰 차고, 그냥 경차가 아닌 차 중에서는 거의 뭐 가장 소형급 차인데도 저 차가 도로에 가면은 도로가 가득 차는 것 같습니다. 네, 굉장한 도로인 것 같습니다. 차가 지나가면은 저기서 이제 차가 갈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는 그런 도로인 것 같습니다. 저기 앞에 차가 또 오는데 저는 여기 흰 차랑 묻어서 같이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네, 다시 여기 드디어 양방향 통행이 가능한 이런 도로로 나왔습니다. 네, 지금 여기 시만토강 위에 있는 옛날 다리 위에 와 있습니다. 여기 옛날 다리라 가지고 아무런 안전장치가 없고 잘못하면은 이 강으로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강을 보면은 정말 정말 투명하고 수정처럼 맑은, 진짜 맑은 그런 강이네요. 이렇게 사람들이 자연을 잘 보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441번 도로를 빠져나와 가지고 지금은 381번 도로로 들어왔는데요. 이 381번 도로는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이거 이게 441번에 비하면 완전 슈퍼 하이웨이 인데 441번 도로가 생각보다 그렇게 길지가 않은 것 같고 곳곳에 풍경 좋은 곳이 많아 가지고 한 번쯤 달려볼 만한 그런 도로가 아닌가, 지나고 나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중간중간에 굉장히 좁고 위험한 또 구간이 있었는데 총 다 합쳐서 한 10km 정도인 것 같고 나머지는 그래도 그나마 조금 달릴만한 그런 길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381번 도로. 여기 올 때는 이 고속도로라고 하는 게 뭐 엄청 좁아가지고 뭐 어디 뭐 뒷골목 갔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다른 도로를 한번 쭉 타보니까 아 이게 정말 대단한 고속도로가 맞는 것 같아요. 정말로 이게 여기서 가장 좋은 길이라고 부를 만한 최고의 고속도로인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뒤에 보이는 데가 이오시이고 여기서 이제 마츠야마까지는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마지막 휴게소에 와 있습니다. 여기가 높이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경치가 굉장히 좋습니다. 뒤에 보이는 것처럼 경치가 아주 좋은 그런 휴게소입니다. 저기 휴게소 위에다가 간판으로 연인의 성지 라고 적어놨는데 그게 사실인지 확실히 모르겠지만 아무튼 재미있는 이름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저 뒤에 보시면은 굉장히 멋진 경치를 감상할 수 있는 그런 휴게소인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마츠야마 시내로 와가지고 호텔로 가는 도중에 첫 번째 보이는 라면집에 와가지고 라면을 시켜 먹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전부 다 일본말로 적혀 있어가지고 주문을 잘 못했는데 이게 그 아저씨한테 제일 잘 나가는 걸로 달라고 그래서 먹어봤는데 가장 일본 내에서 먹은 라면 중에서 가장 맛있는 라면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참 우연히 왔네요.